해당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해당이. 호랩이는 해당이 안 돼. 자, 하나 뽑아주십시오, 회장님. 사실 제가 양심을 보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네. 선인규 친구입니다. 네. 요건 안 돼요. 네. 다른 상품 같으면 드리는데 요것은 정말 본인이 아니면은 선인규 우리 친구님이 앞에 예인 주간센터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지만 분명히 저희가 자리에 없는 분은 안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선인규한테 이르지 마세요. 34회 천종수. 천종수. 없어. 있는 사람, 집에 간 사람 없어. 최철식. 왔어. 자, 여러분, 공평하게 뽑는 거 맞죠? 네. 전희숙. 올라오죠. 여기 한번 보세요. 네. 32회 만에. 네. 박력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축하드려요. 네. 자, 하나 더 뽑아주시겠습니다. 이번에 프라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김문섭. 손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위로 올라오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혹시 집사람 계시죠? 계십니까? 네, 드려야겠네요.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한번 봐주세요. 네.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네, 하나 둘.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잠깐. 자, 이상으로 저희 2023년도 정기총회 및 한마음축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대의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동문 여러분, 2023년도 총동문회 행사를 폐기하겠습니다. 조심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지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차량은 아침에 타고 오신 차량 그대로 탑승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주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 좀 주우셔가지고, 거기 비치되어 있는 그 쓰레기 봉투에 좀 넣어주시고 가시면 저희 집행부가 빨리 일처리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시는 데까지 조심히 가시고 의자는 밖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안고 있던 의자는 밖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석 인원대로 한 게 아니고 졸업생 기수대로 해서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했거든요. 자, 3위 41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올라오세요. 41위 그 다음에 2등 52위
52 회장님 앞으로 오세요. 52회가 누구야? 52 회장님 꼭 이건 와야 돼. 이건 낙이 없어. 가져가야 돼. 네, 52 회장님 나오세요. 네, 대표로 나오세요. 자, 최다 참가 기수 2등, 52. 자, 52는 오늘. 오늘 52는 오늘 참가 인원이, 예, 16분 오셨어요. 자, 1등, 44 회장님. 자, 다음.